아, 아직 2년 같네요. 2년 같아요. 저 정도 얼굴이면 무조건 영어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어 얼굴 아닙니까? 하느냐. 엄마를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혜성 씨였군요. 네. 아, 예쁘다. 아니, 그게 영어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요. 네. 저희는 집에서 이제 네. 그 한 사람이 한 언어를 담당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 담당, 네. 아빠가 이제 영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어 하는 걸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할인이랑. 자, 그럼 할인 양 집에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해요? 민 경제 철자 할아버지요. 네. 할아버지가 그 영어 박사님, 우리 민병철 박사님의 그 유명한 민병철 박사님이 손녀가 되는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아버지가 네. 손녀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대요. 헬로 할아버지.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Hello everyone. 할인이 할아버지 민병철 교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와 또 사랑하는 할인이가 오늘 붕어빵에 출연한다고 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MC이신 우리 이경규 씨, 김국진 씨 잘 부탁드립니다. 붕어빵 화이팅! 화이팅! 아~ 굉장히 잘 드세요. 잘하시네요. 맞지 너희들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 애들이 말이야. 뭘 몰라. 아, 민병철 박사님이면 뭐 영어에 우리나라에 뭐 최고이신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민병철 선생님이 쓰시는 그 영어 책을 그렇죠. 공부했었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사죠. 정말요. 할인 양도 혹시 그 뭐 영어 좀 잘해요? 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Hello, my name is Helen Man. I'm 6 years old. I'm so happy to be here with my mommy. Thank you. Oh, mommy, thank you. 와, 신동, 신동. 야, 이거 약간 그 무슨 뭐 미국 비디오 보는 듯한 그죠? 예, 예. 오리지널 발음을 하네. 예. 네, 그래요. 정말 할아버지의 자, 뭐. 마음껏 영어로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아, 저는 그거 자기 소개 말고 이름이 뭐예요? 그거. 아, 그래. 해봐. 이름이 뭐예요? 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귀엽네. 자신있게, 왜 자신있게. 노래를, 왜 노래를. 마마. 남의 이름 물어보는데 그렇게 슬프게 물어보면 왜? 즐겁게. 어이, what's your name? 이러지. What's your name? 아니지. 자, 영어 자기 소개. 자신있게. 아, 언율. 저는 아빠까지 소개. 오케이, 아빠 소개. Hello, my name is 염은율. My father's name is Moonman. 사실 영어 유빈이가 잘하는 거지. Hello, my name is Veronica and my dad is Tall Boksungi.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요, 좋은. 아저씨 알죠? 착한 아저씨라는 거. 아저씨 이름 뭐예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 정자 철자? 인자 정자 철자. 네, 인경철 씨 맞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설득 거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경철입니다. 네, 재밌게 정말 놀러 가세요. 네,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족 형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김국진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엄마 아빠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절대 이것만 하지 않겠다. 네. 자, 모르는 사람들 만나기. 아,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아빠는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만 만나면 거짓말을 해요. 엄마, 그래요? 근데 아빠는 장난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창피해요. 아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일본 여행 갔었는데 거기 네. 일본인 가이드 아저씨가 한국 연예인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You know 장동건? 이랬는데 Yes, yes!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네. 그래서 아빠가 또 You know 배용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오! 연삼아! 이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You know 이정용?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정용 됐을까?
여정용 데스까. 이렇게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모르는 눈치였는데 아빠가 막 설명하다가 모르니까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이렇게 막 이 영화에 나왔다고 계속 거짓말을.